데빌건은 제멋대로라서 정확히 조준하면 오히려 맞질 않거든. 쓸데없는 저항 말고 저희에게 협력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어차피 칸나의 능력을 쓰면 당신 같은 건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칸나가 입맞춘 황금 탄환이 창전된 이 엔젤컨으로. 누가 너희 맘대로 싸준대? 절대 안 쓸 거야! 그러신다면 저희가 조금 귀찮겠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요. 너 설마... 특수 능력의 마지막 발동 조건은 바로 칸나 당신이 직접 발포하는 것. 당신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한다면 그 손을 다른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비겁해! 치사해! 이런 건 사기야! 네! 지금부터 당신이 해줘야 할 일들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에덴의 권력자 정령들을 쏘고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이용해 에덴의 꼭대기에 오를 거고요. 자, 그럼 위대한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볼까요? 파기슨, 구원자. 첫 번째 실험체가 되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죠. 그럼! 안 돼! 어디 한번 효과를 볼까요? 구원자, 사랑하는 칸나의 목숨이 아깝다면 데빌건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자, 데빌건을 주시죠. 그러면 당신이 사랑에 마지 않는 칸나를 풀어주겠습니다. 이 자식이! 이런 돌발 행동을 할 줄은! 구원자와 칸나 수색이 최우선이다! 남아있는 전당들은 전원 포박해! 네! 미리암 선배! 여기 창고 아니에요! 칸나! 구원자까지! 둘 다 괜찮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든 해결되긴 했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난 인정 못해! 이 녀석 끈질기네! 이제 그만 포기해!
내 완벽한 계획이! 이 좁은 배에서 자꾸 몽거림치지 말라고! 결국 그 녀석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옷도 다 망가져버렸어. 뭐 이제 왕자님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졌지만 왕자님 엔젤곤의 황금 탄환을 맞았으니 칸나를 사랑하게 됐겠지? 정말 바라던 일인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왕자님! 칸나는 괜찮아. 그보다 왕자님이... 나... 왕자님에게... 엔젤곤을... 그게 무슨 말이야? 왕자님이 인간이라서 효과가 없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간이 절차였지만 일단 정신감정도 완료했어. 구원자는 정말로 멀쩡해. 미리암 선배! 어느새! 일단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구원자, 네가 말해. 그럼 난 할 말 다 했으니 가볼게. 둘이 느긋하게 대화 나누라고. 왕자님? 왕자님은 항상 칸나만의 왕자님이었는걸. 칸나는 항상 많은 정령들에게 공주님이고 싶었지만 이제 깨달았어. 왕자님이 칸나만의 왕자님이듯이 칸나도 왕자님만의 공주님이 되고 싶어. 칸나를 그렇게 만들어줄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왕자님, 칸나를 행복한 공주님으로 만들어줘야 해.
다리게 걷자 헤어지기 싫잖아 너의 선택이 우린 진실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싶지만 과연 뭘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게 둘만의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서와 권자! 불렀어, 왕자님?